다양한 캐릭터 창작은 수집, 관찰,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저는 보통 일상에서 흔히 보이는 것들을 제 캐릭터에 많이 녹이고 있어요. 예시로 이 마늘을 이제 레퍼런스라고 가정하면 이 마늘이 갖고 있는 요소들이 뭐가 있을까요? 우선 컬러가 눈에 들어오죠. 하얀색, 노란색, 보라색, 그리고 이런 마늘의 실루엣, 마늘의 밑면은 바지의 밑단, 단면이나 꼭지까지 작은 부분들을 의상에 접목시키고 이런 요소들을 기반으로 레퍼런스를 찾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색깔을 포함해서 실루엣이라던가 디자인의 구조라던가 전부 다 도출이 되었을 때 보여주고 싶은 의도대로 관찰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캐릭터 디자인의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일러스트레이터 리노 참치입니다. 콜로서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